닥터 스킨과 함께하는 더그아웃 인터뷰. 오늘은 최상용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, 우선 어제 경기 또 위기 이후에 또 등판을 네. 하셨습니다. 네. 어제 무슨 마음으로 또 마운드에 오르셨는지 들어보겠습니다. 요즘 또 팀이 또 연승을 하고 있고 방망이가 쳐줄 거라 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팀이 방망이가 좋아가지고 요즘 점수를 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여기서 막으면은 오늘 경기도 이길 수 있겠다. 요즘 질 거라는 생각이 잘 안 들어가지고요. 그런 마음으로 긴장하지 않고 일단 기아 타선 선배님들도 잘 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더 긴장하고 나갔으니까 더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저는 조금 부담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부담감보다는 굉장히 자신감이 있었던 상황이었네요. 네, 뭐 부담감이 없지는 않았는데 오히려 그 부담감이 더 저에게 더 좋았던 것 같았습니다.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투수분들이 또 점수가 동점일 때 그리고 뒤지고 있을 때 아니면 앞서가고 있을 때 이런 상황이 다르잖아요. 네. 그럴 때마다 좀 마운드에 오를 때 심경이 어떻게 다른지 좀 들어보고 싶어요. 일단 지고 있을 때나 지고 있을 때는 뭐 뒤에 선배님들 믿고 타선 믿으면은 더 좋은 결과가 있고 선발로 이기고 있을 때 나가면은 여기서 제가 무조건 실점을 안 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좀 있긴 한데 저는 뭐 그런 건 상관없이 뭐 다 있는 기회만큼 다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. 그럼 최상용 선수 이제 선발이 좀 잘 맞는 것 같은지 불펜이 잘 맞는 것 같은지도 궁금한데요. 요즘 불펜에다 실점을 안 하고 있어서 불펜이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자, 어제 혹시 뭐 배터리 호흡은 어떻게 맞췄는지 네, 미리 뭐 상의를 좀 하신 게 있나요? 상의한 건 없고 법모 선배님께서 뭔가 저랑 잘 맞는 저의 스타일을 다 아시고 리드를 해주셔가지고 더 좋은 결과 있고 시합 도중에 법모 선배가 중간에 올라와서 너 공 믿고 던져라 왜 이렇게 도망갈라 하냐 이런 말씀 해주셔가지고 그 말 듣고 더 그냥 볼넷 안 주려고 노력했던 게 오히려 또 좀 더 좋은 결과 나왔던 것 같습니다. 또 2군 내려갔다 오시고 나서 더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계신 것 같아요. 2군에서 어떤 부분 좀 보강을 많이 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. 일단 2군에서 별로 이렇게 막 고민한 건 없고 일단 부상이 먼저 완치가 돼야 운동을 하고 하니까 부상에 치료에 더 집중을 했고 네. 시합할 때 타자를 제가 압도할 수 있는 구위가 아니어서 타이밍을 뺏고 그런 투구폼을 연구했던 게 더 요즘은 그것 때문에 좋은 결과 나오는 것 같습니다. 그럼 최근에 이제 가장 뭐 최성현 선수가 좀 발전시키고 싶은 부분이 또 어떤 것이 있는지도 들어보고 싶어요. 뭐 멘탈적인 부분 아니면 새로운 구종을 연마한다든지 뭐 체력을 키우고 싶다든지 다양한 게 있잖아요. 요즘 제가 요즘 커브 연습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. 요즘 창모형 옆에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. 또 구창모 선수 얘기하니까요. 지난번 인터뷰에서 롤모델을 구창모 선수로 꼽은 적도 있습니다. 네, 뭐 구창모 선수를 좀 따라잡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뭐 개인적으로 사이가 나쁘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건 아닌데 요즘도 바뀌었어요. 재학이형으로. 아, 바뀌었어요? 왜 바뀌셨나요? 뭔가 창모형보다 재학이형이 좀 더 경험이 많고 네. 더 운영하는 면이나 선발 나가서 자기 루틴 같은 게 선발 던지고 나서 그 5일 동안 기간에 자기 루틴이 너무 좀 제가 배워야 할 점인 것 같아가지고 네. 재학이 형이 좀 더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. 이 인터뷰를 보면 또 구창모 선수가 살짝 섭섭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구창모 선수하고 제가 동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렇죠. 똑같은 97년생인데 창모 형이 빠른이어가지고 형이라 안 해줘서 좀 삐져요. 그렇죠. 네. 제가 이제 뭐 똑같은 연생으로 알고 있는데 형이라고 네. 부른다고 그러더라고요. 네. 불만은 없으세요 그 부분에? 그렇게 말했다가 또 혼날까봐 그냥 이제 포기했어요. 형이라고 해줘요 그냥. 안 하면 또 삐지니까. 자, 그럼 이제 최성형 선수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은데 앞으로의 목표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. 일단 제 목표는 일단 팀이 먼저니까 팀이 더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저도 노력하는 게 먼저고 저 개인 목표는 일단 부상 없이 시즌 마치고 내년 시즌 준비하는 마음으로 해가지고 내년에 더 좋은 모습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우리 팬분들에게도 짧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.
뭐 올해 성적은 그렇게 좋지 않지만 요즘 다시 연승 중이어가지고 이 기분을 내년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는 팀으로 제가 다시 주도하게 하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앞으로도 계속 좋은 모습 기대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NC 다이노스 최성형 선수였습니다.